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순서죠. 세계불교는 지금 지구촌의 불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도 반가운 책 선물 가지고 오셨는데요. 불광출판사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홍창성 미네소타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의 책입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라는 책인데요. 서점가에서 현재 종교 부문 1위라네요. 휴대전화 샵 2842번이나 모바일 BBS 앱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몇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고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슈인이요? 네. 네. 사찰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방문 확인 도장 같은 건데요. 아, 예. 이게 왜 인기를 모으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문화 콘텐츠로서 고슈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좀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한 가지 소식은 일본 불교 소식인데요. 장례의식을 준비하는 슈카스.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얘기하자면 종활이라고 하는데, 종활, 네. 이게 너무 지나친 붐을 이루면서 상업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처음에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삶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 슈카스 행사가 네, 이제는 장례의식의 과도한 상업화로 치달으면서 아, 본뜻을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떤 맥락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 앱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도 함께 아, 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럼 말씀하신 고슈인.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일본의 쇼군들이 공문서에 찍던 도장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일종의 방문 확인증 스탬프 같은 건데요. 스탬프 투어 할때 도장 받듯이요. 예, 맞습니다. 네.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그 절을 다녀왔다라는 이제 기념품처럼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을 가보면은 사찰이 우리 사찰과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교토나 나라에 이제 사찰을 가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된 문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토의 그 기요미즈네라 청수사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수험생이 마시면 합격한다라는 뭐 이런 약수도 있고요. 아, 솔깃한데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든가, 아, 혹은 네. 뭐 종을 치면은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찰만이 가진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문화 콘텐츠를 사찰 방문의 어떤 계기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책이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문 확인증, 이 고슈인이라는 게그 사찰마다 특별히 좀 디자인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확인 수첩처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예. 그 안에 직접 붓글씨로다가 이제 그 절을 방문했다라는 거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붉은색 도장까지 딱 찍어서 아, 이 절에 가면은 이런 그 기념품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점점 인기를 모으다가 지금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 고슈인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와 상관없이요. 네, 확대가 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뭐 워낙 아기자기한 문화 상품을 잘 만들어서 네. 뭐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을 사찰에 도입을 해가지고 유인책도 하고 또 소장하게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유인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 일본 사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사찰 앞에 가보면은 띠별로 어떤 뭐 운세를 아, 본다든지 시계간지를 예, 이용해서요. 뭐 네. 행운의 점을 보는 이런 그 종이 같은 것도 이제 판매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찰 앞에서 판매되는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토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전통 사찰들이 있는 곳에는 그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사촌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사찰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문화상품 혹은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네.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특이한 종교적 체험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경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어서 네. 우리 불교도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입은 방문 확인증 도장 네. 그 고수인을 활용하는 절들이 많겠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예, 거의 뭐 고수인이 없는 절이 거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아, 그 정도. 지방에 있는 작은 사찰들을 제외하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면 거의 모두 준비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뭐 낙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사찰에서는 대장경을 인쇄를 하거나 혹은 뭐 사찰의 문서 끝에 이 고슈인을 찍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쇼군의 그 문서 도장으로 활용되던 게 사찰에서도 이 그 사찰의 그 문서에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슈인을 그 절에서 이제 그 문화상품처럼 이제 입구에서 수첩을 판매하고 네. 그걸 가지고 종무소에 가면은 이제 직접 아주 특이하게 이제 글씨를 붓글씨를 통해서 이제 써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연도 담겨 있고요. 담겨서 네. 주고 또 특히 요즘에는 그 일본은 이제 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헤이세이란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 연호에 따라서 이게 또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고수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장외시장에 나와서 네. 이게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텔링의 희소성까지 입히는군요. 예, 사찰마다 네. 이제 글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르고 도장의 모양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기념품으로서 수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를 온라인에서 이제 경매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도장에 네. 캘리그라피처럼 손글씨를 닮은 네. 그런 특별한 디자인체로 활용한다거나 그렇죠. 그 글씨체로 특별히 뭐 경구라든지 네. 또 경전 말씀을 활용하면 그렇죠. 포교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뭐 지나친 상업화는 이제 뭐 불교가 이제 추구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겠지만 일종의 문화 현상이라고 본다면 사찰 입장에서는 이를 방편으로 잘 활용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한 포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백두대간 트레킹하면 그 지역별로다가 이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취미 활동에 대한 증명 혹은 기념품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사찰에서 이제 뭐 큰 스님들의 붓글씨라든지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불교 미술 불화들 그리고 경전의 말씀 큰 스님들의 어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불교도 어떤 뭐 포교와 전법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교토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금각사와 은각사를 다녀왔는데 금각사의 입장권이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집에다가 이제 잘 갖다 놓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입장권 그러면은 뭐 그냥 그 뭐 가격하고 뭐 이런 사찰에 그 사진 정도 들어있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금각사와 은각사는 독특하게 이제 캘리그라피를 이용해갖고 아, 실제로 그렇게 한 데가 있군요. 예, 입장권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어떤 그 사찰만이 가진 어떤 특색을 그 입장권에 담아놓는 네. 그래서 신선하고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불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뭐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렇죠. 예. 뭐 천불천탑 운주사, 네. 뭐 미왕사의 개불탱 이런 그렇죠. 것을 뭐 기념품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자, 두 번째 소식 슈카스라고 하셨는데 네. 종활이라고요. 예예. 죽음을 체험해보는 행사인데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게 예예. 되셨나요? 일본에서는 이제 무슨 행사를 만들 때 뒤에다가 무슨 활 이런 아,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활. 예.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80년대 뭐 농활 이라서 아, 이제 농활이 있었죠. 농촌 봉사 활동의 약자로 이제 썼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일본은 이제 사찰이 그 어떤 지역 사회의 문화 활동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 남녀 간의 어떤 중매를 서 주는 그 소개를 해 주는 거를 혼활.
또 혼사를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네.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모은 걸 종활. 종활. 취업자들을 위한 행사를 뭐 취활. 네. 뭐 이런 식으로 취활.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종활을 일본어로 이제 슈카스라고 부르는데, 이 슈카스라는 행사가 일본에서 시작된 건 2009년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장례의식을 미리 준비하는 행사 정도로 이제 시작됐다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비유하자면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네. 혹은 뭐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일과 같은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되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행사가 훨씬 다양하고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거는 뭐 생전장이라고 해서 생전에 미리 장례를 치르는 아.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미리 네. 장례를 치르는 행사도 있고요. 우주장이라고 해서 상업용 로켓을 이용해서 본인이 죽으면은 상업용 로켓의 유골을 대기권 밖에서 상고라는 행사를 이렇게 가입을 받는 그런 행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체험이나 네. 임사 체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장례 의식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아 미리 준비하는. 예. 그리고 네. 박람회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 박람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죽은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관을 고르기도 하고 아. 관에 직접 누워서 네. 관뚜껑을 닫고.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죽음을 체험해보는 행사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장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례 서비스도 이제 뭐 상품도 이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우주장이라든지 생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준비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제 상업화되다 보니까 이게 뭐 불교적인 목적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일본 불교의 뭐 특징이자 비판의 네. 대상이기도 한데 장례 불교라는 네.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슈카스가 지나치게 상업화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예.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일부 그 불교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종활이 너무나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불교학자인 히로 사치야 씨가 책을 썼습니다. 종화를 삼가하라. 그러면서 슈카스는 불필요한 사후 준비 행사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대한 불필요한 준비보다 생전의 가족들과 사랑을 더 나누고 소중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애초에 시작될 때의 의미가 슈카스를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앞둔 상태의 어떤 심리 체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게 하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자비 정신에 입각한 삶 조금 더 남을 위한 삶 그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그 불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네. 그것들이 좀 이렇게 좀 지나친 그 상업화 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불교의 생사관을 정립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서구에서도 보통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메멘토 모리요? 예, 메멘토 네. 모리라는 게 로마에서 승리를 거두고 계산하는 장군이 퍼레이드를 할 때 노예가 뒤에서 맨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네, 오늘은 네. 계산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생각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돌아보는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한다. 종교적인 체험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생각하는 건 사실
종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테마인데요. 일본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슈카스 행사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나치다. 네. 이런 입장이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소식. 명상 앱이 금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됐다는 거죠? 예, 예. 미국 브라운 대학의 공중보건 마음챙김센터의 주드 브루어 교수가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개발한 무료 금연 앱을 사용한 사람들 34명과 그 앱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마음챙김 명상 앱을 사용한 사람들이 흡연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일부는 금연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네. 유건준 팀장도 끼경 가세요. 네네. 그래서 관심이 더 가셨겠네요. 예, 저도 사실 뭐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입니다만 네. 끊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금연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끊어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 패치나 금연껌, 뭐 침 이런 걸 활용한 건데 특이하게도 이제 명상과 명상 앱을 활용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금연이 된다고 하던가요? 예, 명상 그 앱을 통해서 흡연의 욕구를 인식하게 하는 이제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흡연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 fMRI 촬영을 통해서 뇌의 반응을 살피는 방법으로 규명을 했는데 이 명상 앱을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흡연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이제 불쾌해하는 그 뇌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명상 앱을 통한 어떤 금연 효과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책 받으실 분 얼른 발표하겠습니다. 4118번 쓰시는 분, 0499번 쓰시는 분 두 분께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바로 올려주시고요. 세계불교는 지금 유원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